오늘은 본부 국이 참어머니학교의 3주차인데요. 3주차의 주제는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사명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어머니의 사명이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본부교구 사모님이시면서 우리 기도팀에 또 뒤에서 계시는 우리 사모님 중에 또 우리 홍성순 사모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 참어머니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홍성순 사모님을 앞으로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학교가 계속 몇 번씩 진행되는 걸 보고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유익함 어떻게 진행되나 알고 싶어서 참여했는데 그리고 또 어머니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것은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야 강의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체율이 안 됐지만 강의 요청이 있어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께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봐야 어머니란 의미를 알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는 두 아들은 축복을 시켰으니까 근데 아직 손자 손녀는 보지 않은 신혼부부들이니까 반쪽 어머니를 표현한다 할때 어미 모자가 두 점을 다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반쪽에 어머니 사명을 얘기하기에는 강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명보다 그 앞서서 젊은 다문화와 2세 가정들이 있다 해서 그걸 겨냥해서 부부의 어머니의 사명이지만 부부라는 관점, 그것을 통과해서 자녀들을 나 어떻게 양육해 나가고 있는가, 그에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수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어머니의 사명과 역할이지만 제가 보고 느끼고 또 부모님을 참부모님을 잠깐이라도 모실 기회가 있어서 체휼했던 것 그것을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안 넘어가죠. 어머니의 역할에 평화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끝까지 안 나오네. 평화경 1500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그래서 어머니가 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먼저 부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되나를 그 기준치, 절대적인 기준치를 부모님께서 다 설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부 심정권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부자간이나 형제간의 관계와는 달리 처음부터 혈연으로 맺어진 절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자란 환경과 처지가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 새로운 생을 함께 창조해 나가는 실로 혁명적인 결단이요. 결심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참 멋진 말이 부부관계가 혈연으로 맺어진 그러니까 부자간이나 형제간과 같이 혈연으로 맺어지진 않았는데 그런 절대적 관계가 아니라고 해놓고 또 재밌는 말씀이 이어져요. 이게 빨리빨리 안 나와. 심신일체로 부부 심정권을 완성한 부부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주의 소망입니다. 참된 부모의 심정권을 완성시킬 절대적 필요 조건입니다. 신인의 일체를 완성시킬 절대 가치적 기준의 참 가정의 토대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자리는 하나님과 자녀가 합한 자리요. 형제가 합한 자리요, 부모가 합한 자리입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을 이상적인 하늘의 대상적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이상적인 하늘의 아들을 맡게 해주는 자리요. 하늘의 오빠를 맡게 해주는 자리이며 하늘의 남편 혹은 하늘의 아버지를 맡게 해주는 절대적 위치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존재입니다. 아까는 절대적 관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분명. 근데 어떻게 됐을 때 부부가 이상적인 부부가 됐을 때는 피를 넘어 혈연과 핏줄이 연결되지 않아서 절대적 관계가 아닌데 이상적인 관계가 됐을 때는 피를 넘어 절대적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해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부는 남남이라고 그래요. 남남이었는데 그 부부가 부자지 관계보다 형제 관계보다 더 진해.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저도 25년 가까이 엄마 아버지가 키워줬잖아요. 키워줬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았던 것을 언제 받았느냐고 뒤로 하고 진짜 본 적도 없던 사람, 아버님의 너너로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쫓아와요. 정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25년간 살았던 사람 부모님을 버리고 일순간에 그 한 남자를 쫓아올 것인가. 그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야 매몰차다. 어떻게 저렇게 25년간 키워준 부모님을 버리고 하루만에 만난 그 사람을 쫓아갈 것인가. 근데 이제 2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심정권의 자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됐걸래? 어떻게 하나님이 가야 하는 천도? 길이 어떻게 돼 있걸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이치를 판단을 하면서 이해가 돼요. 자연 이치적도, 자연의 모든 것도 태양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가야 하는 도리, 인간적인 도리도 있었지만 천도의 길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걸래 저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천도의 길이 있지 않고서는요, 25년 이상 30년까지 길러준 부모를 어떻게,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떠나는 게 아니다 그러지만 일단은 떠나잖아요. 마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생각하는 것이 같이 모시고 살 때와 떨어져 나왔을 때 그 그리움으로 얼마나 우리가 챙겨드리겠어요. 근데 그걸 와가지고 25년이라 천년 만년 예전부터 살았던 남편처럼 그렇게 또 살아요. 그러고 아들 딸을 낳아서 온 정열을 투자를 해요. 근데 아버님이 기가 막히게 표현하신 거지. 아담 가정을 보면 이것을 빼놨나요? 아담과 혜와는 그 평화경에 그 내용이 나와요. 아담 가정을 보면 아담과 혜와는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었지만 혜와는 아담의 동생 입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왜 어머니 학교를 하나? 제가 그거를 근본적으로 찾아보니까 어느 기성교도 그렇지만 아버님도 어머니 한 분을 어머니다운 어머니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21년간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어머니를 위해서 투자하셨다 그랬어요. 정성 들였다. 투자라기보다 정성 들어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참 부모님도 21년 노정을 어머님을 위해서 키웠어요. 어머님을 위해서 정성을 투자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마지막 작품, 하나님 창조가 아담을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가장 걸작품이면서 가장 연구해야 되고 가장 모델로 내세워야 되는 것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가장 모델로 내세워야 되는 건 마지막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앞에 인류가 살아가야 할 천도의 길의 핵심, 천도의 길의 모범적으로 선봉장으로 내세워야 되는 게 어머니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아담을 그래서 뭐냐면 아담을 아담의 동생으로 해와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출발을 시켰어. 그래 여성의 출발은 처음에 가정에 매칭이 된 다음에 출발하는 첫 자리는 사실은 여동생의 자리예요. 여동생의 자리 출발하잖아요. 아담과 아담은 해와의 오빠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들은 성장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의 관계는 한 피를 나는 오빠요, 누나요, 동생의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로 피를 나는 형제 자매 같이 큰 다음에 부부가 되어야 이상적인 아들 딸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축복을 딱 받고 나면은 어머니가 되기 전에 남편이 아까 어떤 분이 오빠야 여보야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되게 그렇지만은 통계적으로 이 복귀 섭리를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섭리에 어떻게 키워가는가를 알아요. 세상도 연애하는 사이나 가정 출발해서 신혼이 돼서 3년 이내에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오빠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말로 어림도 없었죠. 여기요, 저요, 가서 남편을 부를 때 예선 어른들은 다 그렇게 불렀죠. 여보라는 말을 부를 수 있다. 그건 대단한 용기였어요. 저도 5년간 임지생활 거의 5년이 넘어서 7, 8년이 돼서 가정 출발을 했는데 여보 못 불렀어요. 그게 편지를 쓸 때도 부르기가 쑥스러워서 스타트에 여보, 맨 끝에 새해요. 그래가지고 첫 장을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부끄럽고 쑥스러웠는지. 근데 그때 이런 섭리를 알았더라면 오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빠라고도 못 불러봤어요. 근데 처음에 출발점은 아버님은 여성이 어머니가 되기까지는 오빠로 생각을 하고 여동생 자리로. 근데 그 여동생 자리가 오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동생이 부부의 관계로 가기 전에 여동생이 부자지 관계, 저기 형제자매의 관계가 되면은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이 나는 아내의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님 말씀해 보니까 아내의 자리가 아니고 딸의 자리예요. 부부, 그러니까 형제자매로 오빠 오빠하고 컸다가 딸로 가서 남편이 아버지 같이 느껴져야 돼요. 아버지 같이.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 같이 느껴지는 거 이전에 여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딸은 아빠한테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애교가 많죠. 기쁨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인데 아버님이 92년대에 오셔서 아들만 셋이라고 그러니까 딸을 낳아 그러세요. 그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시나 제가 이제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한 거죠. 그 시대에는 두 번 이상 하면은 산모가 위험하다 그런 풍문이 들어올 때니까. 근데 아버님이 저를 보고 남편 사랑하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한다면 딸을 낳아줘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일하시면서 딸을 낳으라고 설득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뭐 남편을 사랑하는데 왜 딸까지 낳아줘야 돼. 아들 셋이면은 우리 친정엄마는요 아들 셋으로도 만족하지 않느냐고 우리 식구가 아니셨으니까 미국에서 제가 우리 딸 가져서 입덧이 너무너무 심해서 사경을 헤매니까 아들 셋을 낳았는데도 만족하지 않는 박서방이냐고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그런 미개인이 있느냐고 차라리 이혼시켜서 데리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아내를 다시 얻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내 딸을 다시 사올 수 없다. 입덧하다가 죽으래. 입덧하다가 죽은 사람 없다니까 우리 교부장님이 하루만 일주일만 지켜보고 병원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일주일만 지켜보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견뎠는데 그때 아버님의 말씀이 이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설마 아버지가 축복하셨는데 생명이야 걷어갈까 하고 했지만 남편을 사랑하면 딸을 낳아줘라. 내가 아무리 딸의 입장에서 남편한테 기쁨을 준다 한들 딸을 키워보니까
그거는 심정적인 전수? 심정을 성장시키는 데는 딸같이 남편에게 내가 딸의 입장에서 애교나 모시는 거나 서비스가 안 되더라고요. 딸은 있어주는 그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야. 그리고 부인이 보는 거와 딸이 보는 거, 우리 육천가정 약혼식 할 때 어떤 언니가 매니큐어를 칠하고 입술을, 우리 육천가정 7,8대원 약혼 할 때는요, 화장한 여자들은 아버님 발로 막 차고 다녔어요. 어서 지저분 먹고 왔냐? 이런 양색시 마냥 화장하고 왔다고? 발로 막 차고 다니셨어요. 근데 6,500가정 약혼식 할 때 갔는데 6,500가정 뭐, 야 너는 립스틱이 없니? 왜 이렇게 손톱도 매니큐어도 칠하는 거 몰라? 이렇게 아버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야 어떻게 하니까 아버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나도 그때 이제 예진이, 효진이, 인지님, 응? 은지님 막 따님들이 화장을 하고 매니큐어를 칠하고, 그러니까 아버님 말하죠. 나도 딸을 키워보면서 배웠다. 그러니까 예쁘더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부인이 그랬다면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응? 그렇게 아빠를 성장시키는 부분, 어머니도 여자도 아버지 사랑을 받은 딸의 자리, 그 자리를 보충을 해야 그 다음에 형제, 여동생에서 딸의 자리로 왔다 아내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가시는 천도길이. 그랬을 때 아내로 가면서 부부가 사랑을 해서 태어나서 아들, 딸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어머니 자리로 간다. 그래, 어머니는 형, 여동생과 딸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자를 바꿔서 얘기하면 오빠, 오빠 겸 남동생, 그랬다가 아들의 자리로 왔다가 남편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되면 응? 아들과 딸들, 여동생, 남동생이라는 얘기는 그 형제자매의 종족들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길, 어머니의 길이 그렇게 성장했을 때 아들, 딸도 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의 자리에 가면 남편으로부터 요구하고 받기만 하기를 원했던 것은, 딸이 되면요 아빠로부터 받았던 사랑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해서 우리 아빠를 기쁘게 할까, 자동적으로 연구를 한대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좋아하시더라. 딸들이요, 아빠가 화나고 있으면, 우리도 그때 부부간이 이제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남편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우리 교구장님은 조금 화가 나셨다 그럼 입을 다물어버려요. 말씀으로 창조를 해서 말씀을 잘못하면 당신한테 가시가 되고 박히니까, 그러면 말을 안 해버리셔. 근데 이제 내 스타일은 말을, 대화를 해야 푸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완전 대조적으로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딸은 엄마도 대변하고 아빠도 대변해서 그 말하기 싫어하는 형을 서너 살인데도 일순간에 파악을 해서 그걸 화해를 시켜요. 아빠가 말을 안 하고 들어와, 그럼 화났구나? 서너 살 때 표시가 되나 봐요. 근데 아들들은 그걸 몰라. 아빠, 쳐다봐. 그러면 아빠 식어. 이제 화가 났다 이거예요. 응? 열내지 말고 아빠 식어, 식어. 그러면 아빠가 안 웃을 수가 없고, 아빠 화 안 났어. 근데 남동생이 아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안 통과돼. 근데 딸이 얘기를 하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화해 모드로 가요. 그게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참가정의 이상을 갈 때 기본 핵은 부부라고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부부를 이루기 전에 내가 여동생의 남편에게, 여동생의 자리는 오빠한테 하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따질 거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아요. 남편에게, 여동생들은. 아, 오빠 이렇게 이렇게 이렇잖아? 근데 딸의 자리 가면 무조건 아빠를 기쁘는 숙명을 드릴 줄 알고, 그런 과정을 다 성장을 해서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 딸이 생기면서 어머니 자리로 가면 그게 자연히 남편도, 그래서 아버님은 4대 심정권을 체휼을 해야 그 사람이 이상 가정의 모델로 살고 아들, 딸도
사랑 속에서 키울 수 있다. 참 사랑의 본질은요, 상대를 위해서 기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건 딸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를 부인이 하라 그래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남편이 아니라 여기는 어머니 학교니까 내가,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쭉 찾아보면 내가 하루를 살 때, 응? 그 내 위, 여자라는 것이, 응? 어머니 자리, 아내 자리, 여동생의 자리, 딸의 자리, 그 사위 자리가, 그 사대심정권인데 내 자리를 자유자재로 환경 따라, 그 분위기 따라 왔다 갔다 요리할 수 있는 그렇게 특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아들만 있고 딸이 없어, 집에? 그러면 그 남편은 사대심정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는 딸의 그 부족한 부분을 아내지만 딸의 자리로 가서 보충을 해줘야 돼. 남편도, 응? 본인이 아버지 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오빠 자리가 있고 또 남동생 자리가 있고 아들의 자리가 있잖아. 그걸 다 느껴야 사대심정권이 돼야 원만한 인격체의 영인체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묘수가 있는 것이, 아버님한테 그 전에 제가 여쭌 적이 있어요. 아버님, 원해서가 아니라 일찍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아까 그 뭐야 나왔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아이, 어? 9년밖에 가족 생활을 못했잖아요. 안녕 아빠 했잖아요. 그럼 그 딸이나 아들은 원만하게 아버지 사랑, 오빠 사랑, 응? 아니면은 어머니 사랑, 응? 언니 사랑, 그리고 딸의 그 부부의 사랑을, 그러니까 형제자매의 사랑과 딸의 사랑도 있고 아들의 사랑도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원만하게 받아야 인격이 제대로 크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 애가 7, 8살이야 딸이 9살이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은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생각 안 했겠냐? 아버님 말씀이, 지상에서 육신 쓰고 다 보충을 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적인 관계가 아닌 부부 사랑인데, 절대 부부의 참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 절대적인 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핏줄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절대적인 말을 안 써요. 근데 부부 사랑은 절대적인 것을 넘어갈 수 있게끔 핏줄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부부 사랑이에요. 그래서 축복 가정이라는 건 이혼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넘어가는 거, 그거는 거기서 저 부부 사랑에서 다 보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아빠 사랑을 못 받고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버지 같은 성품이 많은 남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사는 동안 그걸 다 보충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 그래서 야, 부부 사랑으로 부족한 걸 다 메꿀 수 있게, 혈연은 연결되지 않았지만, 응? 혈연 이상,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 20, 30년 길러준 부모를 버리고 하룻밤에 만난 남편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혈연을 넘어치고 절대적인 걸 초능력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부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 외부의 침범을 받는 것도 싫어하고 상처받는 걸 싫어하는 것을 우리 축복가정들이 가치관으로 딱 정립을 해야 돼요. 부부가 됐을 때는 1%, 0.001%도 외부의 침범이나 누가 개입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 아버님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애인이 생겨서 부부가 사랑할 때는 친구 들어와서 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둘이만 있고 싶어 하고. 그게 혈연,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못 들어오게 하죠. 아, 우리들이 있는데 왜 들어왔냐고. 둘이만 손잡고 다니고 언제 봤다고. 이 혈연의 인연으로 볼 때는 섭섭할 수도 있죠, 어머니가. 이야, 나는 30년 이상 키워줬는데 언제 봤다고 저렇게, 응? 핏줄이 연결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창조 원칙이 그래. 그래서 절대, 우리가 절대 유일 영원 불변을 넘어설 수 있는 초능력적인 사랑이 부부 사랑. 그래, 부부 사랑이 하나가 되면은
못 넘어갈 게 없다는 거예요. 대신 부부 사랑이 하나가 되는 관점에는 어떤 거? 여자라면 응? 여동생, 딸, 어머니, 아내 그 사위를 넘나들 수 있는 사랑이 됐을 때 불가침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종족도 싫고 응? 당신과 나만 사랑해줘. 되게 지금 세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요. 결혼하면 큰아들 싫고 나만 사랑하길 원해요. 2세들도 지금 그런 추세를 많이 가거든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원리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컸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라. 오죽하면 아버님이 큰아들 싫어? 그럼 넌 결혼하면 둘째 아들부터 낳을 수 있어? 둘째부터 낳을 수 있어요? 종족을 어우러서 형제 자매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사대심적권 사랑에 젖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이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제대로 원리의 길을 밟아갈 자신이 없으면 아들, 딸을 많이 낳아라. 아들, 딸을 많이 낳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격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장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길이 어렵지만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4대 심정권의 자리로, 참, 그래서 4대 심정권을 갔을 때 절대적인 필요 조건. 그래서 부부의 어머니의 사명이 되기 전에 부부의 사랑의 포인트.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인류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기형아가 많을 거예요. 그것을 육신 쓰고 다 보충해 살 수 있게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남편을 아버지 같은 사람을 원해서 다 해주기를 원하면서 시부모나 자기 친정부모는 배제하려고 그래요. 성격적으로. 왜?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남편부터 어머니, 그 아버지 사랑을 보충한 다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돼요. 그래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머니. 그런 하나님의 창조 원칙과 어떻게 사랑이 들어오고 어떻게 사랑이 돌고 있나, 사랑이 도는 길을 알으면, 어? 우리가 아들, 딸을 키우면서도요,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아들, 딸인데, 에? 그런 사랑이 다 충족된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한쪽 부분이 결여되어서 불안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건 그것이 사람이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물이 꽉 차면 넘치죠. 모든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결핍돼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99%가 사랑의 문제예요. 그래, 아버님께서는 참 사랑이 정리가 돼가지고 그 사랑이 보충되면은 세상이 다 평화롭게 돌아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먼저 위에서 베풀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그 역할을 우주상에서 어머니들이 역할을 해줄 때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평화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세요. 멀리 보지 말고 가정에서,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명을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질 것이냐. 되게 얼마 전에 제가 그 대전 있을 때 2세들 가정들하고 강동에서 해가지고 앙케이트를 조사해 봤어요. 축복받으면 아들, 딸을 몇 명을 낳을 것인가, 자녀 문제에 대해서. 근데 우리 1세 부모들은 하늘이 축복하신다면 다 낳고 싶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낳더라도 다 낳고 싶다. 아니, 몇 명만 낳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1세 부모들은 그랬어요. 근데 2세들은요, 2명 이상, 3명은 그래도 좀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2명, 1명, 통계적으로 많아요. 통계적으로 2명이었어요. 2명 이상 낳겠다는 2세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 이런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2세로 자랐다는 그 가정 환경권에서 그냥 젖어서 왔지만은 가치관 정립이 왜? 딸이나 여동생의 자리에서
어머니 아내의 자리로 가기 위한 심정의 교육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결여되어 있으니까 어머니는 어떤 거예요? 참사랑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참사랑의 본질은 위하여 사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위하여 산다는 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냥 위하여 산다고 해서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고 봉사하지만 감사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얼마 전에 그 구리 쪽인가? 학교 선생이 아이를 낳는데 시부모가 아이를 키워주는데 아이가 보기 싫대요. 엄마 아버지가 남편이 원하니까 놔줬으니까 놔줬으면 됐지 왜 나보고 키우라고 하느냐고. 그래가지고서 저기 법원에 조정 받으러 왔더라고요. 못 살겠다고 여자가. 아기를 키우란다고. 네가 원해서 놔줬으면 됐지 어머니 아버지가 키워야지 왜 내가 키워야 되느냐. 자기네 애기 싫어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그것이 정신적으로 결핍된 이유가 그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형제자매의 사랑이 가정환경에서나 못 느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2세들은 더군다나 지금 2세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내용이 부모들이 개척전도나 교회 활동에 사실 올인했다고 하는데 아버지 앞에 효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이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2세들이 통계적으로 수줍으면서 용기 있게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그렇게 대해서 내성적이면서 그런 가치관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2세들도 두 명 이상 안 낳는 거예요. 한 명 낳는다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남학생보다 남자 2세보다 2세 여자들을 왜? 아버님 말씀에는 마지막 작품 마지막 표본으로 기준을 세우는 걸작품은 여자니까 남자가 기준이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로부터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보다 더 핵심, 중심 자리에 있는 사람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왜? 중심 자리에 있으니까 사랑이 더 많게 창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여자가 아기도 낳고 키워야 되느냐? 아까 말해 놔줬으면 됐지 네가 키워줘야 내가 키워야 되느냐? 우리 2세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왜 키워야 되냐? 하나님 창조가 2세 여자에게 더 많이 집중을 하셨고 더 많이 사랑을 쏟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사랑하는 방법과 여자가 사랑하는 방법 본질적인 참사랑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참사랑의 맛을 몰라요. 아버지 사랑 가지고 참사랑이 100% 보충이 안 돼요. 마지막 핵심이 여자를 마지막에 창조하셨으니까 아버님 말씀이 나도 엄마로부터 딸로부터 사랑을 여러분 천성경이 있다 보면 하나님도 사랑을 먹고 성장한다. 기성교인들이 놀랄 일이지만 그 얘기는 남자들은 여인의 사랑을 먹고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누가 키운다? 어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그 자체 축복받은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 그 본질이 참사랑을 소유한 완벽한 아버지 자리, 남편의 자리에 쓴 게 아니에요. 축복받고 출발하면서 내가 어머니로서 여인이 핵심이니까 모델이니까 모델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그럼 사랑하는 법이 어떤가? 어떤 것이 참사랑인가? 그 맛은 여인을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서는 못 느껴요. 그래서 어머니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 죄수가 감옥에 갔을 때 사형 하도 죄를 많이 줘서 사형장에 저기 사형을 시키려고 할 때 아버지가 와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살려달라는 아버지 없어요. 근데 99% 100%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를 죽이고 아들을 살려달래요. 어머니가 쫓아와요. 아버지가 안 쫓아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보다 더 근본적인 참사랑의 본질 그것이 마지막 창조물인 여자한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성본능
어머니의 사랑.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어머니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아버님이 일본서 현해탄을 건너오실 때 배 사고 났다 소리 듣고 그 배를 안 타셨는데 그 배로 온다는 응? 소리를 듣고 어머님이 그러니까 충모님이죠. 정주에서 평양까지 그 소식을 들으려고 몇십 년? 맨발로 뛰어갔는데 신발이 안 신었는데도 모르셨다잖아요. 가시가 박혀가지고 어? 맨발로 뛰었으니까 아들의 소식을 들으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게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못할 게 없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다 어머니는 해내는 거예요. 애기들이 위독하다 한밤중에 들고 뛰어요. 아버지보다 엄마가 빨라요. 100m 계주하면 남자가 빠를 것 같으죠? 어머니는 못 이겨요. 아버님 말씀이에요. 어머니를 능가할 건 지구상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로서 여인으로서 지음 받았는데 응? 하나님의 걸작동이기 때문에 씨는 0.001% 남자가 정자만 줄 뿐이에요. 인간 창조에도 아버님은 구원섭리의 원리관을 보면은 99.99 여자가 아들 딸을 양육한다 그랬어요. 그래 가정의 행불행도 여자한테 딸려 있지 남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집이 불행합니다. 우리 집이 행복합니다. 우리 아빠가 뭐 남자 노릇을 안 해줘서 이런 여인의 본질, 어머니의 참 사랑의 힘. 그래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저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거는 딸의 자리에 있고 아내의 자리에 있을 때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의 자리에 가면은요 초능력의 힘이 나온다. 그래 아버님은 여자를 엉덩이를 크게 하나님이 창조한 육신의 형태만 봐도 일을 무한정으로 해도 잠을 남자보다 덜 자도 피곤치 않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보다 일찍 잠자리 들지 말 것이며 남편보다 단 10분이든 1시간 전에 먼저 일어나서 남편이 출근할 걸 준비하는 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그래 맛있게만 먹어주면 그렇게 피곤했던 게 다 녹는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이런 소리 들으면 어? 여성 신장? 여권 신장에 져야 되는 얘기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어? 근데 창조 원칙이 그런데 그걸 이탈되면은요. 아니 차가 차도로 가야지 인도로 올라오면 교통사고 나잖아요. 하나님 창조 원칙이 그런데 나 그런 여자 싫다. 그런 어머니 하고 싶지 않다고 이탈돼버리면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거죠. 아들, 딸 제대로 못 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행불행은 아버님께서 하셨듯이 그리고 남편의 자리도 여기서 나와요. 아버님이 남편의 자리도 부인이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자리를 없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를 섬길 수 있고 아버지를 높일 수 있는 걸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 딸을 길러야 돼요. 아들, 딸을 길러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시집 장가가서 할 노름인 아버지를 중심 삼고 하나 되는 노름이에요. 남편을 중심 삼고 아들, 딸이 하나 되는 노름을 누가 가르쳐야 하느냐 하면 엄마가 해야 돼요. 엄마. 이게 창조 원칙이에요. 아버님도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 그런 걸 아시니까 임지를 남자도 시켜요? 일천가정 때는 축복받고 남자 3년 했지만 그건 국가복귀와 여러 가지 섭리를 놓고 한 거고 여성만이 임지를 해요. 왜? 보다 더 희생하고 사랑하는 법을 더 배워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여성들을 임지를 내보내고 어? 더 고생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저는 그 임지를 내보낼 때 우리 21일 수련을 받고 육천가정들은 임지를 내보냈어요. 21일 수련하실 때 아버님이 오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제가 총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앉으셔서 물었어요. 21일 교육받고 여러분들 임지 나가는데 왜 가나? 그러고 물으셨어요. 근데 나는 아버님 질문이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언니들이 말해요.
아버님이 전도하라고 우리 내보내시잖아요. 그랬어요. 전도하라고 내보낸다고 그랬으니까. 아버님, 누구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전도하라고 내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세상 사람이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21일 수련 받았어? 그래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지, 딸들. 한 그때 4,500명? 7, 8대원들 이제 4,500명 교육을 해서 임주를 내보시는 21일 수련식 날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라고 해서 교육받았다 그러니까 21일 교육받았어?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아니야, 잘 몰랐는데? 그러신 말 없어요. 너 전도하라고 내보내는 거야. 아버님이 그러시면서 가서 응? 세상 사람을 대하면서 네가 뾰족뾰족한 톱니바퀴가 갈고 갈아져서 시동생들, 시누들, 응? 또 아들딸, 남편, 시부모 가서 이제 남녀노소를 만나잖아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도 대상자로 찾아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네가 뾰족뾰족한 성격을 그 사람을 만나서 둥글게 다 갈아가지고 오면 시댁에 오면 기가 막힌 아들딸이 태어난다고. 그래서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시부모 잘 모시겠나 못 모시겠나 둥글둥글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좋고 시동생도 좋고 시누도 좋고 응? 그럼 이웃에? 아저씨 아줌마 뭐 그래서 둥글둥글해서 모든 종족을 복귀하는 핵심 진짜 어머니로서 가정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종족의 어머니가 되라고 내가 내보내는 거야. 그래, 누구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너 전도하라고 자신을 전도하라고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할 때 요새는 뭐 분리수거 뭐 주말 청소 설거지 우리 남편을 막 시키더라고요. 그건 아들이다 하고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과 아버지라면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뻐서 우러나서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신다.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제가 오늘은 효도하는 의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심정이 왔다 갔다 하는 교육의 측면에서 시키는 거지 남편과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야 설거지 좀 해주세요. 청소 좀 해주세요. 이건 아니죠.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위계 질서가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 아버지의 집의 중심이 된다. 그거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아버지를 중심에 세우기도 하고 아버지 자리에 세우기도 하고 종의 자리에 세우기도 해요. 이건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핵심 사랑해 어머니를 창조하셨을 때는 사랑으로 봤을 때 심정적으로 핵심이에요. 뼈로 볼 때는 주체는 남자예요. 아버지예요. 어느 가문이고 아버지가 서지 않은 어머니는 없어요. 아버님 말씀에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들딸이 엄마하고 쏙딱쏙딱쏙딱 그러면은 그 여인의 어머니 자리도 세월이 가면 없어진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를 세워놓고 엄마가 희생을 했어. 그럼 엄마 자리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세월이 가면 하늘이 아버지 옆에 어머니를 탁 세운대요. 그래서 뼈는 0.01% 정자를 준 남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뼈를 세우느냐? 참 아버지를 중심으로 세워드리기 위해서 뒤로 갔네요. 잠깐만요. 잘 안 들려. 아버지를 집안으로 이건 안 써놨네요. 아버지를 집안의 중심으로 세워드리게 엄마의 역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엄마가 만든다고 그래요. 되게 그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아버지를 피하는 아이들 있죠. 딸이든 아들이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집안에서 지금은 이제 남편들이 지금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고 그랬을 때는 되게 같이 엄마랑은 막 즐겁게 텔레비 보고 얘기하다가 아빠가 퇴근해서 오면 갑방으로 들어가 버려.
축복 가정은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신방 가보니까 그런 집이 많아요. 아버지가 외롭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가. 엄마가 어떤 말? 네 아버지는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맨날 축복 가정들이 저 직장 사회생활을 우리가 환경 창조를 못해놓은 우리 죄예요. 세상이 우리 통일 축복 가정으로 많이 안 만들어냈기 때문에 세상 기업체에서 돈 벌고 활동하다 보면요 술 한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축복 가정이 술 먹고 왔다고 응? 네 아버지는 술 먹고 와서 어떠고 원리적인 생활도 안 하고 완전 폐류나 취급을 해요. 누가? 엄마가. 그럴 때 엄마의 말 한마디가 응? 세상이 복귀되지 않은 데서 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경제 복귀를 하시려다 보니까 아빠는 알아요. 축복가정이니까. 세 잔 먹을 거 응? 한 잔 먹느냐고 몸부림을 치면서 눈치껏 해서 응? 줄이고 왔는데 그랬다고 그거를 그냥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세상 응? 복귀해서 니네들을 이렇게 우리 가정적으로 응? 하시느냐고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빠 우리가 힘내게 해드려야 돼. 응? 그럼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고 스타트로 엄마가 뽀뽀를 해주고 응. 아이들도 아빠 수고하셨어요? 그럼 아빠 술 냄새가 나요? 응. 이런 피치 못할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응? 한잔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크기 전에 세상이 응? 전도가 많이 되면은 우리는 그런 일 없겠죠. 아빠가 지금 재물의 길을 가시지만 힘내세요. 그렇게 말하면 먹고 와서 미안해 죽는데다가 그런 얘기 해줬을 때 이 사람은 그 이튿날 두 발 세 발 뛸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응? 근데 술 먹고 왔다고 꿀물은커녕 쳐다도 안 보고 각방 쓰자고 하고 응? 냄새 나니까 옆에 오지 말라고 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데? 어머니는 참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으로 나간 탕자 아들을 더 챙기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우리가 그 혼독회나 가보면 신주님이나 계실지게 언제나 오시면 경배하고 애기들이 뽀뽀하죠.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아버님도 응? 참부모 2000년 저 득위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머님이 아버님 앞에 경배가 끝났잖아요. 그 그럴 때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두 분이 꼭 잘 잤냐 같이 주무시지만 같이 꼭 뽀뽀하고 출발을 하세요. 그럼 어디 갔다 오시면 아빠 잘 다녀오셨냐고 잠깐 떨어져 계실 때 어머님이 아버님을 영접할 때 꼭 뽀뽀하세요. 근데 아버님도 어머님이 어디 갔다 대회 갔다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들 모두게 하고 끈끈한고 엄마 수고했다고 꼭 뽀뽀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아들 딸도 다 뽀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커서는 부자연스러워요. 네, 여러분들이 못해 임신서부터 남편에게 그런 감사한 심정으로 항상 스킨십하는 것이 생활화돼야 돼요. 그러고 언제나 얘기할 때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우리가 사랑하고 살 수 있단다. 아빠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까? 네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뭐 상장 하나를 받아와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아니면 무엇을 잘했다 칭찬할 게 있어도 아버지 오면 내가 아빠한테 말씀드려줄게. 아빠가 더 좋아하시겠다. 사실 너무 회사에서 찌들어서 피곤하니까 반갑지도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남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잠들어버리고 모르면은 어제 아빠가 이렇게 했다 소리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엄마가 가정환경에 아빠의 자리는 엄마의 지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적인 그런 어머니보다 아버님께서는 참어머님이 그렇게 지혜로우시대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어머니는 지혜가 샘솟듯이 그렇게 왜? 가정의 평화와 참사랑의 실천적인 그 모태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면은요 그렇게 지혜가 샘솟는데요. 그래서 지혜롭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아빠가 존경스럽고 아빠가 아무리 경제활동을 못하고 술주정뱅이라 하더라도 아빠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곧 내 자리예요. 엄마의 자리죠. 그 얘기는
엄마 아빠 자리가 없는데 아들 딸의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아빠를 무시했다. 그러면 아들 딸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이 중심 축에 딱 섰을 때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가 다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축의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다. 거기에 가장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엄마가 만들어가죠. 엄마의 행동과 입을 통해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아버지한테 응? 애들이 칭찬받을 때 허구는 못했지만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늘려졌구나. 여기 나와 있는데. 네, 한 번 더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 적게 보시면. 네. 하나씩 나오긴 한데.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엄마의 역할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권위를 긍정적으로 경험시켜라.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교장님 바쁘시죠.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 없어요. 우린 더군다나 이제 둘째 살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잦으니까 우리 셋째 아이 같은 경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3학년까지 계속 들고 다녔는데 전학을 10번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춘기가 왔을 때 애들이, 그러고 이제 남학생이다 보니까 중3 때 서울에서 인천으로 전학을 갔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기 있으면 고등학교를 가는데 몇 달 있으면 그 아이를 전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근데 아빠하고 별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빠 하면은 무서운 아빠. 이제 교회에서 엄격하잖아요. 엄격한데 그 사랑의 표현이나 그런 것을 언제나 아빠가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경험을 시킨다고 해도 나도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클까 참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의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남편들은 하나님 창조가 종적으로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창조가 그래. 근데 여자는 종적으로는 몰라요.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고 전이는 저 신랑은 저 얘기는 잘 컸네. 비교 능력과 그런 거는 여자가 가져오는 거지 남자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오직 사랑하고 힘주고 격려해주는 참사랑의 표현에 아내가 좋죠. 그러니까 여우 같은 딸도 필요하지만 어머니 같은 아내를 저녁 때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 그런 것을 순간순간 보고를 하고 아이들한테 중간 매개체로, 그래서 수다스러운 엄마가 천재 아들 딸을 키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 부모님이 가르쳐준 질서, 부모 공경,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 그건 아버지 자리가 있을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빠 말씀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하시면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함께 하고 싶은데 회사가 이렇게 이래서 그렇게 한다고 아빠가 참 우리 아들 어떤가 하고 물어오셨고 이렇게 했다. 없는 말도 만들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참가정을, 참사랑. 참사랑을 참과정을 이루는데 이끌어가는 어머니의 지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어떤 집에 가니까요. 지금은 식탁 문화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식사할 때 아버지 것을 먼저 챙겨드린다. 그 가문에 가보면 어머니의 격의를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참사랑을 실천을 주체자를 어떻게 세우면서 했나. 여러분들이 간식을 사오잖아요. 애기들. 태어나서 첫 됐을 때도 깐난일 때 겨단일 때라도 아무년 더 들어가면 뱃속에 있을 때라도 하는 거예요. 과자를 사올 때 이거는 참부모님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참부모님 존영 밑에 이렇게 단이 있잖아요.
언제나 가자 같은 거 사면 애들이 걸을 때 부모님 갖다 드리고 오세요. 그럼 부모님한테 참 부모님 맛있게 잡수세요 하고서 1, 2분이라도 기다린 다음에 갖다 먹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든지 뭐가 들어오거나 생기면은 성별할 옷 같은 거 옷을 새로 사와도 아버님 참부모님 옷 새로 엄마가 사주셨는데 아버님 참부모님 보세요? 그러고 거기다 갖다 놔. 그러고 가져와서 입을 수 있게끔. 그럼 저 가자 같은 것도 참부모님은 영적으로 그냥 갖다 드리고 가져오잖아요. 그럼 뜯었을 때 봉지를 뜯었을 때 아빠가 안 계셔도 아빠 거 내놓고 그 다음에 엄마 거 그러죠. 아빠가 지금 잡수시고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이거 저녁에 아빠 오시면 드리게 저기다 두자. 그래가지고 과자 하나라도 아버지 걸 먼저 챙겨드리고 그러고 식사를 식탁에서 같이 일요일에 같이 하게 된다. 그럼 아버지 수저를 들고 이건 봉건 시대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수저를 먼저 들고 드셔야 자식들이 듣고 아버지 수저를 놓으시기 전까지는 먼저 밥을 다 먹었더라도 기다려줄 줄 알고 그런 자녀로 키워야 돼요. 참부모님을 모시고 우리가 식사할 때 아버님이 진지 수저를 드시기 전에 저희들 식사 못해요. 그러고 아버님이 수저를 보다 우리가 다 먼저 먹었어도 아버님 일어나시기 전에 못 일어나죠. 그게 참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때만 행해지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대신자로 우리 남편과 우리 부모님들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똑같이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반드시 식사를 할 때도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가 오늘 출장 가셔서 어디니까 아버지도 식사하시겠지? 그러면서 아버지도 맛있게 드시라고 기도하고 드세요. 이렇게 해서 항상 아버지 자리를 챙겨놓는다. 그걸 먼저 챙겨드릴 줄 아는 게 효자 효녀로 키워나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집안일에 대해서는 뭐 그건 아버지와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자리라나 아버지가 너무 바쁘실 때는 편지 메모로 해서라도 오늘 아이가 소풍을 가. 근데 아버지가 저녁 때 와서 아빠가 너 소풍 가는데 뭐 사주라고 했어 해놨는데 아버지가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으면 이게 완전 우리 아버지는 뻥이고 엄마도 뻥이었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처 몰랐을 때는 화장대 앞에도 들어오시면 볼 수 있게끔 내일 우리 아이가 소풍을 가니까 아빠 시간이 되시면 인사 좀 해주세요. 아마 용돈 좀 주고 가세요. 용돈까지도 단돈 1,000원이라도 챙겨놓고 할 수 있게끔 그게 어머니의 지혜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벽이 없이 살 수 있게끔 그러고 아버지 물건에 대해서 허락받고 사용하도록 하는 게 도리예요. 아버지 건지 내 건지 네 건지 가정이 막 혼용으로. 그래서 나는 그냥 평소에는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수저를 색깔별로 바꿨어요. 수저를 표시가 나게. 지금 뭐 그래가 지금은 좀 같이 막 쓰고 하지만 그렇게 그냥 우리 가정 집에 들어가면 같이 써본 적은 없어요. 아버지 수저, 엄마 수저, 각 수저들이 다 표시나게 아이들이 이건 아빠 거야. 우리가 먹을 수 없다. 남아미의 모원의 교육이죠. 그런 것도 교육 방법에 이건 저 참고로 하실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그런 방법을 세워봐도 아이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기준과 그것은 위상은 괜찮아지더라고요. 뭐 출퇴근 때 애들이 잘 새도 있지만은 가능하면 아이들보다 엄마가 먼저 해야 돼요. 출근과 퇴근은 아무리 일이 바쁘고 피곤하셔도 출근 퇴근에는 아빠한테 다녀오시라고 하고 뭐요 뽀뽀라도 해드리고 그거는 어머니로서 여인으로서 도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인이기를 포기하고 어머니기를 포기한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내가 피곤해서 안 하고 싶다 할 때는 이유 열을 막느라고 피곤해도 어머니니까 참사랑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에 그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얄미운 짓을 할 때가 있잖아. 때 살다 보면 남편도 그래도 그것을 다 마음에 품으시고 왜? 여자로 태어난 절대적인 숙명인 것을 여인이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인데 어떡하겠어요? 여자가 품고 평온해야 가정이 평화로운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선 개인을 희생할 줄 아는 삶으로 살으라고 누누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건 실천적인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생일 입학한 날 가족 행사에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키우면서
저는 아이들이 20살까지 만 20살이니까 21살이죠. 성년이 될 때까지는 생일상을 차렸어요. 그러고 반드시 교장님 축도 가정 축도로 가정을 출발했어요. 근데 이제 20살 21살이 지나고 나서는 안 했어요.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도 그 한국에서 차려서 기도는 같이 시간 맞춰서 하던 그래가지고 꼭 축도를 해줬어요. 생일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그 케이크도 조각 케이크 같은 거 2,000원, 3,000원, 돈 1,000원짜리에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우면 그거라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심정촌은 있잖아요. 초안에도 해놓고 우리 애기 저는 반드시 지금 사진에 보면은 이제 우리 큰아이들이 현성이 수안이다라면 현성 수안 몇 돌 기념 해가지고 그 테이블포에다 그 켄트지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그 횟수마다 사진을 축도하는 걸 다 찍어놨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생일을 해줬거든요. 많은 돈이 없더라도 케이크 한 조각이라도 갖다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키우니까 그걸 못 잊고 자기가 왕자 공주? 그런 자기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우는데 내가 함부로 살으면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어떤 만약에 주중에 걸려서 어렵다. 그러면 저녁에라도 하든 아침에 하든 그러면은 지나고 나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주중에 수요일이다. 그러면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쉬실 때 그렇게라도 그날 바쁘신 일이 있어서 지금 한다 해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참여시키면 어머니가 좀 지혜롭게 가정을 이끌어가면 아들 딸도 문제지만 가정도 평화로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는 아기가 있기 전에 남편부터 아들이다 생각하고 키우세요. 그것이 제일 지름길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남편을 이렇게 비교 못 보니까 이렇게 사방을 볼 수 있는 건 여잔데 절대 비교하지 마시라고 맨날 교육하잖아요. 비교하시지 말고 그렇게 내 어머니의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로서 하나로 키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4대 심정권의 사랑을 넘나들 수 있는 내가 되고 남편도 그런 남성으로서의 그런 격의를 갖춰갈 때 참다운 평화가 깃드는 그 초석 그 가정 그래 아들 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언제나 들어가고 보고하시고 같이 거하고 싶은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갈 때 어머니의 역할이 99.99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